안녕하세요. 대성한 남자 모래띠입니다. 오늘은 그 오원집에서 저희 시그니처내는 연탄 불고기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판매되는 김밥을 제가 한번 싸볼 건데요. 자, 한번 싸는 걸 한번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김을 여기다 한 장 놓고, 그리고 거기에 테니스 공만한 밥을 하나 펴줍니다. 이게 김밥이 싸는 걸 보면 특별해 보이는 게 없을 것 같지만 정말 특별해요. 여기에 게맛살, 그 다음에 계란치단, 신선한 단무지, 그리고 오이. 네, 딱 이렇게 네 가지만 들어가요. 진짜 특별하지 않죠? 하지만 정말 맛은 특별하다. 자, 이렇게 김밥이 완성됐습니다. 짜잔. 제가 막상 김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특별하지 않은데 특별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저희 김밥이 정말 맛있는 이유는 갓 지은 하얀 쌀밥에 정말 매일 짠 참기름을 듬뿍 뿌리고 거기에 소금을 간을 해서 밥만 먹어도 정말 고소하고 맛있는 밥에 회전력이 저희가 너무 좋기 때문에 매일매일 준비한 신선한 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재료가 얼마 들어가지 않아도 그 맛있는 밥과 어우러지면 이건 뭐 반칙이에요. 정말 맛있고 고소하고요. 특별하진 않지만 특별하다. 정말 딱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요걸 이제 상추에다 올려서 마늘 쌈장, 그 다음 연탄 불고기에 싸먹으면 그야말로 끝이죠. 여러분 꼭 한번 놀러 오십시오. 감사합니다.